속도와 가속도, 전피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로 나타내면 X는 T의 함수이므로 X는 F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는 시각이고 위치는 X야. X. 가로 1,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 이게 말이 어려운데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그러니까 델타 T만큼 시간이 지났다 이거지. 자, 그러면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그럼 델타 T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야. 전 P의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는, 그럼 델타 X는 F, T 플러스 델타 X에서 FT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나오겠지. 이므로 전 P의 평균 속도는 함수 FT의 평균 변화를 갖다. 뭐라고? 평균 속도는 뭐라고? 평균 변화로 갔다고. 함수 FT에. 그러니까 위치의 평균 변화율. 즉,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는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요거지,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평균 속도다. 평균 속도.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가로에 번 시각 t에서의 순간 속도. 그럼 순간 속도는, 야, 평균 속도에다가 리미트 때려버리면 되지. 평균 속도에다가.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순간 속도 v는 시각 t에서의 함수 ft에 순간 변화를 의미한다. 즉, 순간 변화. 야, 이게 평균 변화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때려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은 순간 변화율이지, 순간 변화율. 그럼 이제 그러면 리미트 델타 t 0으로 갈 때에 그게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건 뭐다? 델타 dt분의 dx는 f't. 야, 이게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순간 속도가 나온대. 이게 속도야, 속도. 속도. 이렇게 보니까 꽤 복잡해 보이지? 복잡해 보일 거야. 참고, 속도의 절대값 v는 시각 t에서의 전 p의 속력이라 한다. 속력과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게 속력이야. 속력. 그러니까 이제 속력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은 이제 그 무시를 하는 거지, 방향은. 방향 무시하는 거고. 그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속도다, 속도. 속도가 중요해. 속도. 가로수 한번 시각 t에서의 가속도 a. 그럼 수직선 위에 점 p의 속도 v도 t 함수야, 이것도. 그래서 이 함수의 순간 변화를 그러니까 속도의 순간 변화를 또 구하는 거야. 속도. 뭐라고? 속도. 속도의 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시각 t에서의 속도 v의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의 전피의 가속도라고 그래.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 a는 야, 이게 뭐냐,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건 평균 변화야지. 뭐가 평균? 속도의 평균 변화율. 속도에. 그래서 리미터 때려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은 dt분의 dv. 이거는 v't. 이게 가속도 되는 거야, 가속도. 가속도다. 그러니까 vt를 미분 때는 게 가속도라고. 가속도다. 그래서 이제 가로 4번. 이제 운동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냐? vt. vt는 뭐지? f't였지. 요거. 이 0이지, 0. 그러니까 운동방향이 바뀐다.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쉽게 말하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바뀔 때이 순간 운동방향이 바뀔 때이 순간에서는 속도가 0이겠지. 속도가. 그래서 vt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t는 또 ft를 미분한 거지. 미분한 거지. 그래서 이제 x는 fx의 극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f't는 0에서 자 t는 t1이랑 같을 때 ft가 극대이면은 vt 값은 극대면은
VT 값이, VT는 이제 F 플러스 T랑 같잖아.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고, T는 T2일 때 FT가 극소이면은 VT 값은, VT 값도 이거지? F 프라임 T? 극소니까 이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말이 어렵게 나왔지? 말이 좀 어렵게 좀 나온 면이 좀 있다, 이게. 문제 보자. 야, 결론은 요거야. T 초우의 위치를 X라 한다. X, 그러면 X는 FT잖아, FT. 이거를 미분한다고, 미분. 요걸 미분하면 뭐야? 미분하면 그게 속도라고, 속도. 그러면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라고. 결론은 요거지. 결론은. 앞에 굉장히 뭐 어렵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어렵게 할 필요는 좀 없는 반응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 1번 보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위치가 X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위치가. 그럼 다음을 구하여라. 다음 문을 답하여라. 가로 1번. T가 3일 때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는 X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라서. 그럼 속도를 나타내는 거 뭐라고? 속도를 나타내는 거는 이걸 미분한다고. 미분. 그럼 미분하면은, 그 미분한 게 속도가 돼. 미분한 게. 그럼 뭐가 되냐? 미분한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이거 미분하면 돼. 그럼 뭐가 돼? 6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지. 그 가속도는? 가속도 얘는? 이걸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12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별거 아니지, 그치? 별거 아니지. 자, 그래서, 그러면 가로 1번,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 t가 3일 때 속도. 그 속도 구하는 건 이거잖아. 여기. 그럼 t가 3일 때 여기다 30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속도 v는 뭐가 되냐? v는 t에다 30 6 곱하기 9네? 그럼 54. 빼기. 6 곱하기 3이지, 18. 그럼 얼마야, 이거? 36이네. 따라서 속도는 얼마야? 36. 이거는 단위가 없네. 단위가 없지. 뭐 킬로미터도 없고. 야, 일단 그냥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 구했고 가속도. t가 3일 때다 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요따가 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기다가. 요따.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30번어. 그러면 1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36 빼기 6이네. 그럼 얼마? 30. 가속도 30이다. 가속도 30.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가로 2번.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게 중요하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까 얘기했잖아. 운동 방향.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지. 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운동 방향을 바꿀 땐 뭐냐? 속도가 0이, 순간적으로 속도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딱 아무튼 정지했다가 바꿀 거 아니냐. 정지했다가 순간적이더라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보다 속도가 0이란 얘기야. 0. 그때 위치를 구하라. 속도가 0일 때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야. 속도가 0일 때. 그러면 속도가 0일 때 위치. 그럼 위치는 요거잖아. 위치. 그럼 위치를 구하려면 뭘 구해? T를 구해야 돼. T. T. T를 구해야 되니까 속도가 0일 때 t를 구해가지고 그걸 위치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속도가 0일 때니까 자 이게 속도잖아, 속도. 이게 속도니까 속도가 0일 때 t 구하는 거야. t 그러면 이제 0 집어넣어. 0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6t잖냐. 그러면 이걸 이제 6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1은 0. 그치? 그럼 t는 0 또는 t는 1인데, 이게 운동하다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니까 1일 때겠네. 그러니까 t가 1일 때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야. t가 1일 때. 0일 때는 정지했을 때니까 이건 안 되고, t가 1일 때야, t가. 그러니까 t가 1일 때에 1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 위치는 여따 1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따가. 그 여따 1 집어넣으면 되잖아. T에다 1 집어넣으면은 X는
1 집어넣으면 2 빼기 3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왼쪽으로 가네요. 왼쪽. 왼쪽으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된다. 그럼 02번. 0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면 X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T 제곱 플러스 10T가 성립한다. 점 P가 원점을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고 할때그두 점의 거리가, 아, 중요한 말 나왔다.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 더 중요하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랑 같지?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란 얘긴 뭐야? 속도가 0이라고, 0.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될때 바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속도가 0인 부분이 두 군데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속도 0인 데가 두 군데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 속도가 0이다. 따라서 지금 X는 위치. 아, 이거 자세하게 해야겠다. 아, 참, 이거 위치. 위치를 나타내는 X는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T의 제곱 플러스 10T라고, 위치는. 그러면 위치를 미분한 거 뭐야? 속도지. 속도. 그러면 속도 V는 이걸 미분한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이라고. 가속도는 또 미분한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가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속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속도를 두번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속도가 0인 곳이 두 군데 거야. 속도 0인 것. 즉 뭐냐면 요게 0인 곳. 요게 0인 곳이 두 군데 나. 야, 두 군데 나. 그러니까 이게 0인 곳을 찾는 거지.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은 0인 곳을 찾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되네. 그럼 t-2, t-5는 0. 즉, 뭐가 되냐? t는 2 또는 t는 3이야. 즉, 무슨 얘기냐? 아, 5, 참. 이게 t가 2초 후, 3초 후, 아니, 5초 후. 2초 후랑, 그러니까 출발한 지 2초 후랑 5초 후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그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출발해. 그러면 1초, 2초 되는 순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되는 순간 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지. 바꾼다. 그러면 속도를 바꾸는 데는 어딨냐? 여기지, 여기. 여기. 언제? 2초 때. 언제? 5초 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지. 바꾼다. 근데 그뭘 구하라고? 그때 두점 사이의 거리. 아. 그러면 요 두, 요걸 구하는 거네, 요거.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2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고 5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서 빼면 되는 거지. 그치? 2초일 때 위치랑 5초일 때 위치를 구해서 빼면 돼. 그 위치 구하는 거는 위치 구하는 거는 이 시간이냐, 이 시. 요 시. 요따가 집어넣는 거지. 2랑 5를. 아, 이거 집어넣으려니까 또 짜증나네. 짜증나도 어쩔 수 없어. 자, 집어넣자. 그러면 이제 2 집어넣어. 2. 2 집어넣으면은 위치 x는 2 집어넣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아, 2. 그 3분의 8 쓰자. 3분의 8. 3분의 8 빼기 2분의 7 곱하기 2의 제곱 4지. 그럼 28. 약분하면은 14. 아니, 10. 아니, 좀 약분 좀 했다. 더하기. 또2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2지. 20. 그러면 2분의 28은 14잖아, 14. 14. 따라서, 뭐가 되냐, 이거? 마이너스 14에다가 20 더하면 6. 6. 그럼 3분의 8에다 6 더하면은, 3분의 8 더하기 6? 그러면 이건 3분의 6은, 아, 6은 3분의 18이잖아. 그럼 3분의 26이네. 3분의 26? 자, 3분의 26. 야, 두 번째, 이제 5 집어넣어야 돼, 5. 5 집어넣자. 그럼 x는 5 집어넣으면은 3분의 5 집어넣으면은, 아, 여따 집어넣는 거다. 여따 t 5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아, 125네. 그럼 3분의 125
5 빼기 50 넣으면은 2분의 7 곱하기 25지. 2분의 7 곱하기 25? 그럼 7 곱하기 25는 175. 아, 175. 그 다음에 더하기 10 곱, 10t니까 50이네, 50. 아, 이거 계산한 거네. 아, 끔찍하다. 아, 이거 175. 아, 끔찍한데? 이거 분소 통분해야겠네, 통분. 6으로. 자, 6으로 통분하자. 그럼 요2 곱하면 250 빼기 3 곱하면 525. 더하기 50. 그러면 250에서 525 빼면은 마이너스 275? 마이너스 275? 약분 될것 같은데? 아, 안 되네? 이 안에 3으로 안 되고, 6으로도 안 되고, 아, 이게 끝이네. 그럼 50은, 이거 통분해야겠다. 그 6분의 300. 6분의 300. 하니까 얼마가 돼? 6분의 25네. 6분의 25.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를 바꿀 때, 아,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운동 방향을 두번 바꿨잖아. 운동 방향을 두번 바꿀 때는 언제냐? 2초 후랑 5초 후야. 그러면 그때의 점은, 2초일 때의 점은? 2초일 때의 점은 3분의 26. 5초일 때의 점은 6분의 25. 그리고 두점 사이의 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큰거 작은 거 빼면 되겠지? 큰거 작은 거.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3분의 26 빼기 6분의 25를 하면 되겠네. 그럼 통분하자. 그럼 6분의 52. 6분의 52. 따서 이게 뭐하니? 6분의 52에서 25, 27? 그러면은 3으로 되지. 3으로 약분하면은 2분의 9. 답이 그래서 2분의 9가 돼.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된다. 헷갈린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 심하게 하자.